사유 도로를 산 뒤 통행을 막는 이른바 골목길 알박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관할구청은 개인 간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골목 안 주민들은 2시간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빌라 6동의 유일한 출입로인 골목길을 매입한 A씨가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주민과 A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도시가스를 왜 설치했냐고 여기다가. 아니, 뭘 설치해? 도시가스를 왜 설치하셨냐고요. 소장님 왜 설치하냐고. 소장님 왜 설치하냐고.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땅 위로 전기줄이 지나가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 71세대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재판을. 이분들한테 지금 저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민들은 온전히 A씨가 통행료를 목적으로 4년 전 땅을 샀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땅을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기고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그 우리들한테 이제 돈으로 몰랐고 이걸 땅을 사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도로를 막겠다 이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지요. 도로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들어온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개인 간 분쟁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허가권자들은 다 정부에서 행긴데 이 문제 발생할 때 해결도 저 나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한 개인한테 사용료 감이 해야 돼요. 개인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이해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유지 통행료 갈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알박기 전문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100kg이 발견됐습니다. 마약 수색을 위해 잠수부까지 투입됐는데 해경은 마약 반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잠수 요원들이 줄지어 밤바다에 뛰어들어 화물선으로 접근합니다. 화물선 외부에 의심스러운 물체가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수중 탐색 결과 선체 바닥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됩니다. 이제 엔진이 과열되기 때문에 냉각수용으로 일단 해수 유입을 시키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체스트거든요. 여기를 숨겨놨더라고요. 비닐로 뭐 몇 단계로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으로 끌어올려 보려 하지만 무거워 애를 먹을 정도입니다. 겹겹이 쌓인 검은색 비닐을 뜯어보니 1kg씩 소분된 주머니 100개가 나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발견된 코카인은 모두 100kg, 33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화로 3,500억 원이 넘습니다. 제 뒤로 부산 신항이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저 선박이 코카인이 대거 발견된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은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항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해 최근 부산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선사는 승선원 23명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경은 발견된 마약의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반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부산 신항에선 1,3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400kg이 적발돼 전량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난주 거제 한화오션에서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노동계는 안전시스템 부실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주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협력회사 직원 28살 A씨가 숨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뒤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뒤
하나오션의 안전 관련 조직 개편으로 안전 시스템이 부실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체계를 개편하면서 안전 전문 인력들도 너무 많이 축소화되는 사각이고 노사 간의 각종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곳 하나오션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조선소 작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하나오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숨진 작업자는 방향타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토치에 있는 그 뭐 밸브가 좀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그 폭발이 일어난 거 아닌가. 중대재해 처벌 여부 역시 사고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경찰도 하나오션을 상대로 과실치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고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한편 하나오션은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는데요.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건 무효라며 최근 부산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소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환경공단 퇴직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결과 사측이 7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사측이 업무량과 임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그 24시간 대면 서비스를 그 지원하는 소각이라든지 하수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가 많다 보니 임금 피크제는 소송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 피크제 소송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 6월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43명이 소송을 제기해 사측이 10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이 다른데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네. 법적인 제대로 된 검토나 자문 없이 그 부분은 좀 심각한 거죠. 부산도시공사 직원 37명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환경공단에서도 퇴직자 30여 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임금 피크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고금리에다 원자재값 인상으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를 도입해 눈길을 끌거나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 차별 지분을 늘리는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의 건축허가 승인은 전년도에 비해 29% 감소했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도 1년 전에 비해 45% 줄었습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미분양 주택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주택건설도 49.7% 감소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금리의 원자재값 인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축은행, 지역저축은행이라든지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위험이 전이되어서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때문에 지자체도 건설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우선 자재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공사들은 보통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턴키 비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5천억 원대 수주 물량이 풀리는 가덕 신공항 건설 공사 등에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하게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부산 건설 업체들이 이 시공에 참여를 좀 지분을 한 20% 정도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도 불황 타개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인 건축설계를 도입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북항 재개발과 시민공원 주변 등 5개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당장 부산시도 원자재값 부담 완화를 위한 에스컬레이션 확대에는 긍정적입니다. 단가 높아지는 거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될 건데 라고 해서 현실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다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한 번 더 챙겨볼게요. 경남도도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 위기 속에서 잇따른 지자체 대책이 건설업계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높이 차이가 나는 저수지 두 곳을 활용해 전력을 모으는 수력 발전 시설인 양수 발전소가 경남 합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국 6개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합천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두무산입니다. 이곳에 9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 발전소가 세워집니다. 산 위와 아래 두 곳에 대형 저수지를 만듭니다. 남는 전력으로 물을 위로 퍼올린 뒤에 필요할 때 흘려보내며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입니다. 합천군은 주민들의 높은 동의 속에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 양수발전소 건설을 확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적극적으로 다 동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는 2034년까지 공사비만 1조 8천억 원. 공사기간을 포함해 8천 명의 고용 효과를 합천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소가 지어지고 운영되는 동안 지급될 수백억 원대의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지역 인재를 키울 자금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을 저수지와 양수발전소 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도 가능합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연결만 된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관광거리로 힐링 코스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합천군은 양수발전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양산경찰서가 성추행 혐의로 양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의원은 시의회의 한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일정을 조율한 뒤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물러난 지 넉 달 만에 또 부산시 산하단체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산하단체의 한 임직원이 회식 이후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은 행위가 신고됐으며 자체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성희롱으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달 초 일본 노토반도 강진 같은 대형 지진이 닥쳤을 때 동남권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월성과 고리원전 부근에도 7개 전후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노후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민관 검증단 운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현재 7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의대 설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남 전체 시군이 참여해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100만 명 서명지를 창원서와 함께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새해 경남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올해 도민과 함께 여는 새 경남시대를 위해 방위와 원전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남북권 트라이포트 조성, 남해안 관광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 수도를 건설하고 인재 유치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경남에서 139건의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상호와 명함을 이용해 영업하다 적발됐고, 경남 김해에서는 무등록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아침 기온이 4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13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경남 서부부터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차츰 풀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영하 8도선 안팎까지 떨어졌던 내륙도 영하 4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10도, 거제와 통영은 11도, 밀양은 9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3도, 김해와 양산은 11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또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